좌욕기랑 비대는 다른 거예요. 아, 비대 있었는데 좀 비대 솔직히 좋은지 모르겠어. 저 같은 경우는 치질 수술을 하고 난 이후로는 만약에 밖에서 일 처리를 한다. 그럼 무조건 물티슈 챙겨가고 집에서 일 처리한다. 그러면 1차 휴지, 2차 샤워기로 마무리. 약간 남들이 생각하면 더러울 수도 있는데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들. 맞지? 형들도 그런 사람들 많지. 그게 깨끗하고 깔끔한 거지. 치질이 뭐가 나오는 거냐? 나오는 건 아닌데 저는 치질을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술을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에 술똥 싸잖아, 형들. 아침에 술똥 싸잖아. 술똥 싸러 화장실 갔어. 딱 앉아서 딱 일어났는데 그물 내리기 전에 슬그머니 자기 거 확인하잖아, 형들. 나만 그런가? 나는 그렇거든. 물 내리기 전에 슬그머니 내거 확인하잖아. 근데 빨간 거야. 그 변기 안이 새빨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겁해가지고 바로 항문외과 갔잖아. 근데 그 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어떤 여성분이랑 그한 이틀 뒤인가 술 먹기로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나그 피똥 싸고 내 눈에서도 피눈물 흘렸잖아. 아씨, 땡치질 때문에 씨 만나기로 했던데 뭐. 옛날에. 아니, 치질 수술에서 못 만났다니까? 뭘 했어야 만나지도 못했는데. 내가 말해줬잖아. 옛날에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여성분이랑 만나가지고 잘 되고 있었는데. 이춘복 참치에서 참치에 소주 한잔하기로 했었는데, 씨. 치질 수술 걸려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못 만났잖아요. 나 교통사고 났다고 했잖아, 씨. 존나 슬펐어, 그때. 국빈관이 아니고 그때 청담동 리베라 호텔 지하에 클럽 아이라고 있었어요. 나이트 클럽. 거기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못 만났죠. 낮에 베비가 불만 떴다고. 오메 오빠도 여자가 너무 많다고. 내가 여자가 어딨냐, 베비야. 다 방송이지. 새벽이랑 만나냐? 아니, 새벽이 그때 맥도날드 합방 이후로 본적 없는데요,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몇 살부터 들어갈 수 있냐고요? 나이트클럽마다 다를걸요? 난잘 모르겠네. 오메야, 부산 내려가는 거 아쉽지 않냐고요? 서울에 있으면 합방 자주 할수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조금 있지, 지금. 왜냐면 서울에서 내가 좀 오래 살았으니까 좀 뭔가 좀 아쉬운 느낌도 있는데, 근데 부산 가서 또잘 살면 되지. 아니, 언니, 너왜 이렇게 나한테 다음 주 시간 되냐고 자꾸 물어봐. 너 사심충이냐, 진짜? 어? 너랑 술안 먹는다고, 임마, 언니야. 새끼는 나랑 자기랑 술 먹는 거를 그냥 확답 내려놓고 날짜 언제 비는지 물어보고 있네. 너랑 술안 먹어, 임마. 아, 너 말고 만재? 아, 그래? 미안하다. 오해했네. 만진, 몰라, 그거 근데 좀 정해야 돼. 일단 나한테 카톡 좀 하나 보내달라고 해줘, 언니여야. 미안하다, 오해했다.
미안하다고 했는데 개새끼라 그래. 형님, 저 동대문구인데 지금 술에 족발사 가면 술 한잔 해주시냐고요? 아니, 그 술로 뒤통수 때려드릴게요. 저 내일 결승전인데 지금 술 사와서 술 먹자고 하는 사람은 그냥 뒤통수 갈겨버릴게요. 그 술병으로. 아니, 가또 김신현으로 톡 하나 보내라고 하라니까 그거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냐, 온유호야. 너 이렇게 답답한 친구였냐? 어? 온유호야, 난너 일처리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실망이다? 어? 온유호야. 너좀 실망이다? 일처리 좀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이렇게 꼭 하나씩 확답 받고 하는 스타일이냐? 어? 온유호야? 아, 불편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만 전하면 된다고 임마. 언니야, 일처리 잘하네 이 친구. 오해했네 내가 또. 미안하다. 감전동 어슬렁거리면 봉준이랑 사진 찍을 수 있냐? 사진 찍을 수 있지. 봉준이 사진 잘 찍어주더라. 착하더라 봉준이. 오메야 상담해도 되냐고. 상담 뭐 해드릴게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면. 멜키미 형 실제로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아, 진짜요? 저 약간 에릭남 느낌 나죠, 실제로 보니까. 아니, 저는 사진 찍어달라, 사인 해달라 다 해드리죠. 그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니, 나한테 뭐 사진이랑 사인 요청한 사람 별로 없어서 난 기분 좋게 해드리지. 왜난안 찍어주지? 너가 사진 찍잔 말안 했잖아, 임마! 애교야. 잘했다, 언니야. 고생했다. 감전동 가서 너 안아봐도 되냐고요? 아, 되죠. 근데 막말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벨 누른다. 그건 좀 빡세지. 길 가다가 만나면 해드릴게요. 근데 우리 집 와서 벨 누르고 문 연다, 벨 눌러서 문 열어줬는데 갑자기 안아봐도 되냐고 한다? 그건 좀 곤란하죠. 사진 찍자고 했는데 내가 황급히 갔다고? 나 그런 적 없는데 뭔 소리야? 여성분이어도 똑같지. 요즘 세상에 어? 신원 확인 안된 여성분 위험하다. 알죠? 신원 확인 된 여성분이면 몰라도 신원 확인 안돼 있는 여성분은 위험해. 이쁠수록 더 위험해. 이쁘면이라고 하지 마, 형도. 이쁘면 더 위험해. 어? 막말로. 더 위험해, 형들. 알잖아요. 이쁘다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 인생 좆될 수도 있어. 진짜 개이쁘면이라고?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태경님이 방송 킬지 안 킬지 저도 모르겠네요. 데뷔야, 무슨 소리야. 다 방송이지. 아, 진짜 프로 BJ들끼리 왜 그래, 진짜? 나고야 형님 어서오세요. 나고야 형님 어서오세요. 아, 방송이지. 데뷔, 너도 지금 나한테 방송이잖아. 다 방송이지, 우리는. 나고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야, 풍선 걸로 끝났다고. 나, 뭐야.
쫑아한테 저번엔 1,003개 썼는데. 배비가, 제가 봤을 때 배비가 프로비제예요. 배비가 저한테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배비야말로 프로비제예요. 보면 알잖아요. 어레 무라리야 맛있게 먹어라. 선물 샀다고? 아니야. 너가 오는 게 선물이지. 너가 같이 내려가는 게 선물이지. 받아달라고? 아, 선물 주면 당연히 받는데, 너가 그렇게 말하면 오빠도 빈손으로 있기 뭐 하잖아. 그럼 오빠도 선물 하나 준비해야 되는 건가? 아니, 혜규야, 너 메리아스 너무 작아. 그거 너무 타이트한 핏으로 나왔어. 그거 너무, 너무 꼭지가 튀어나와서 입기 좀 민망하더라, 너 메리아스는. 너무 작아가지고. 촉촉이 맞다고? 촉촉이가 나보다 날씬한가 보지, 그럼. 아니, 근데 날씬한 거 떠나서 오빠는 약간 여유증 있잖아. 메리아스 같은 건한 치수 더 커야 돼, 평소에 입는 것보다. 오빠 여유증 있단 말이야, 알잖아. 승현이 몇개 쏠까요? 통큰 팬감이 한 번만 시원하게 들어와 주십시오, 바딜장군님. 오메영, 부산 오면 소개팅 시켜드리고 싶어요. 언제 가능? 아니, 오빠는 여자 만날 생각이 없어, 의아가. 아, 오빠래. 아, 이제 오빠란 말이 입에 붙었네. 형 스타일 알잖아. 무슨 바지에 손을 빼, 손 여기 있는데. 거짓말이라니. 아, 근데 모르지. 뭐, 진짜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만날 수도 있지. 근데, 아직은 모르겠네. 왜 카톡으로 그래? 사진은 보내놔봐.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나 내가 뭐 소개팅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진 같은 거 구경하면 재밌으니까 사진 한번 보내봐봐. 아니, 사진 같은 거 보면 재밌잖아요. 형 보고 귀엽다고 했다고 유튜브 많이 본다고? 몇 살인데, 그분? 와가, 그분 몇 살인데? 아이고, 환짜님, 고맙습니다. 27살? 27살이면 나이 많은 건 아니지.
아, 아까 그 육회 2인분이랑 라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한참 소화 중이야. 아, 그 육회 2인분에 라면도 하나 먹어가지고. 아직 소화 중이야, 아직. 육회? 육회가 정력이 좋나?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육회가 정력이 좋나? 장어가 좋은 거 아닌가? 진짜요? 아이고, 우리 덕선이 어서 오고. 아니, 덕선, 나 오늘 경기장 왔었다며. 인사라도 한번 받고 가야지. 어? 덕선아, 섭섭하더라. 경기장 왔으면 인사 한번 받아야지, 오빠한테. 어? 블랭이랑은 인사했는데, 덕선이랑은 인사 못했네. 아쉽네요. 덕선이가 착하던데. 아, 그래?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니, 근데 덕선이 연보님이랑 합방 있었다면서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오, 덕선이 폭풍 성장했네. 덕선이 탈출했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나못 봐가지고, 그 방송을. 난그 방송을 못 봤어요. 아, 근데, 부산 가면, 무엔터 사람들은 물론 친하게 지내겠지만, 새롭게 친하게 지낼 만한 분들 없으려나, 부산에? 온리어야, 살펴봤냐? 온리어야, 부산 한번 쓱 살펴봤냐, 온리어야? 하율님? 아, 하율님. 당연히, 아, 하율님이래, 하율이. 하율이는 당연히 친하게 지내죠. 여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이잖아, 일. 오빠 일이잖아. 아니, 근데, 진짜로, 상문이랑은 한번 야킹하기로 했어요. 상문이랑은 여름쯤에 해운대 가서 야킹 갑니다. 해운대 돗자리 깔고 바로 거기서 그냥 술 먹방 때립니다. 상문이랑 야킹 갑니다. 농담이 아니라, 나 옛날에 해운대에서 여성분이랑 술 먹은 적 있어. 옛날에 친구들이랑. 그때 좀 날씬했을 때. 옛날에 해운대에서 여자들이랑 술 먹은 적 있어. 어느 봉사단체냐고요? 아, 우리 포기 형님 결혼식 내일 못 가서 축의금만 보냈어. 대회 결승이라서 못 가서. 아니, 근데,
빵이랑 모아빵 할 수도 있는데 빵이 개인 방송 잘하더만. 빵이 잘 뱉는 거 보니까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여잔데 그렇게 방송 잘하기 힘든데 진짜 맞죠? 거의 여자 대통령급이야 지금. 인정? 내일 이겨보자. 맥키마 묵현 결승 가서 진짜 좋아하다. 그래 내일 꼭 이기자. 우리 진무기 형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좋더라. 그래 애교야 고맙다. 애교 누구 닮았냐고? 아, 근데 여자들끼리 왜 맨날 예쁘다고 하는 거야? 여자들끼리 왜 맨날 예쁘다고 해, 근데, 진짜? 어? 겨울형, 내일 경기 끝나면 같은 팀두분 같이 합방해주는 거.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내일 제가 선약이 있어가지고, 내일은 저 방송을 못해요, 형님. 다, 그 대신 다음 주에 은혜 갚은 승희한 진무기 형한테, 진무기 형편 가거든요. 제가 100만 원어치 진무기 형옷 사주는 건데, 그때 민철이도 오기로 했으니까 같이 합방하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민서야, 가지마 형님, 민가 형님이 100개! 아, 우리 민가 형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민가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민가 형님. 감사합니다. 근데 닉네임이 좀,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네요. 맥키마 소원권은 언제 사용하냐고요? 소원권은 이사 가기 전에 써야죠, 그래도. 아,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마, 형들. 지금 봉준이도 잘 살고 있잖아. 만난 적 많지, 나도. 근데 걔, 아니, 그분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아시겠죠? 아, 근데 플링님이 부산은 부담스럽다고 하시던데. 서울에 있을 때 해야 돼요. 부산은 부담스럽으시다고 해가지고. 아, 근데 플링님이랑 윤종이랑 좀 달달한 느낌 나던데. 그거 좀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형들? 플링님이랑 윤종이랑 좀 달달한 느낌 나던데. 그쪽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나 신경 써라. 저는 뭐 달달한 느낌 나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저는. 저는 다 방송이지. 저는 다 방송이죠. 제가 무슨 달달한 느낌 난 적이 있습니까? 맥키마 AIS. 깜짝 손님 새벽이. 민철이요? 아, 민철이 여자 좋아하죠. 민철이 여자 좋아하죠. 근데 막말로 남자 중에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진짜 다 좋아하지 웬만하면 맞죠? 남자들은 다 여자 좋아하죠. 웬만하면 다 좋아하죠.
도맨? 아, 도맨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 케이스라고 볼수 있죠. 아, 고양이들이 맨날 내 침대 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불에 고양이 털이 박혔나? 왜 이렇게 몸이 근지럽냐? 고양이 지금 없어요. 저기 밖에 있어요, 고양이. 도맨 서현 진님 열혈이 각각 풍 5만 개씩 쏴준다고 했는데 우결 안 한다 했다고? 그럼 내가 할게. 난안 되나? 난 3만 개 해도 되는데. 난안 되나? 그냥 농담을 한 소리예요. 근데 하고 싶은 우결도 진짜 좀 달달한 느낌이 나야지 하지 막말로 생판 감정 없는데 우결하라? 안 돼요 진짜. 우결도 좀 달달한 느낌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지 하지. 막말로 안될건안 돼. 네? 아, 나 연지님 진짜 관심 없어 나는. 연지님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관심이 1g도 없어요. 아, 무슨 소리세요? 방송이죠. 아니, 서현진님, 너 나한테 0.1g도 관심 없어. 아, 원래 늦게 자서 지금, 연습하다가 이거, 잠안 와서 잠깐 눕방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막말로 나 정도면 괜찮은 남자 아니냐? 성격 좋지. 얼굴 에릭남이지. 훈훈하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담배는 끊으려면 끊으면 되지, 바로. 어? 담배는 바로 끊으려면 끊으면 되지. 맥히만 내가 만지방에서 털에 눈치 살피고 비위 맞추면서 언제 오메카톡 얘기 꺼내지라고 안절부절하다가 네가 나 개처럼 부려먹고 버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스쳤다. 뭔 소리냐 언니여야 빨리 좀 해. 아직도 안 쳤냐 이 새끼. 일 존나 못하네 언니여. 아나이 새끼 일 처리하는 거 진짜 답답하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고 할래? 유두리 있게 좀 넘어가란 말이야, 임마, 언니여야. 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 오도듣고 할래? 일처리 진짜 실망이다, 언니여야. 딱 적당히 유두리 있게 딱 처리하고 와서 보고 해야 될거 아니야, 임마. 아니, 결과를 가져와야 될거 아니야. 너가 노력한 거, 임마, 어? 결과도 안 들고 와놓고 말만 하면 그게 뭐, 어떡하라고. 내가 어떻게 확인하냐, 그걸. 어? 언니야, 결과를 들고 와야 될거 아니야, 임마. 일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 임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노프 켜서 PC로 만지한테 긴 말로 말해야겠다고. 노프 켜고 있다. 그렇지. 그런 열정. 그렇게 다른 쪽을 한번 막혔을 때, 다른 루트를 찾아서 시도하는 그런 건 굉장히 좋아, 온유야. 너도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고 있구나, 온유야. 그래, 흐뭇하다. 좀더 성장해라, 푸죽푸죽 올수 있다고? 아, 내가 문안 열어주면 되지. 우리 집, 뭐, 막말로 누가 지금 나 찾아와도 문안 열면 되는데, 뭐. 내일 직관, 근데 결승이라 사람 많이 올 수도 있어서 직관 오실 분들은 표 12시부터 배급한다 하거든요. 그거 받으셔야 돼요, 표를. 무료 입장이긴 한데 자리가 정해져 있을 거라서 표를 받으셔야 돼요. 아, 막말, 아, 내일 햄버거 준다고? 아, 나도 햄버거 하나 먹어야겠다. 나도 햄버거 좋아하는데. 불고기 버거 줬으면 좋겠다. 맥키마, 내가 좋은 그림 하나 보겠다고 이렇게 발품 파는데, 나 버리면 안 된다, 믿는다, 난이 주소한다? 그래, 임마, 열심히 한번 해봐, 온유야. 형, 미소 짓게 한번 해봐라. 나한테 주소한다? 아니, 주소, 아, 주소 공개되는 거왜 이렇게 무섭냐, 근데. 아니, 우리 집 주소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은? 밝히지도 않았는데? 아, 나 진짜. 아니, 나도 공개됐으니까 말하는 거지. 공개 안 됐으면 나도 말안 했지. 톡톡톡 택배 엿부죽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치킨 주문하셨나요? 엿부죽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막말로 저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들? 예? 저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형님들. 아니, 근데, 형 내일 밥 사주냐고 8번 물어봤대. 지금 한번 물어봐놓고 저 새끼 사기치네, 진짜. 존나 어처구니가 없네. 아이고, 개살림 형님 들어가세요. 개살림 형님 들어가세요. 아니, 근데 한 번도 안 물어봐놓고 8번은 너무 심한 페이크 쓰려고 한거 아니냐, 진짜? 어? 아이고, 우리 개설렘 형님이 인류긴 게! 스바라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그만해야겠다. 이거 형태형 건데 너무 많이 했다. 이거 그만해야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인류긴 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태형 건데 너무 많이 했다. 내일 경기장에서 팬이요 하면서 푸슉 당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푸슉 들어오기 전에 언질만 해주세요. 녹화해가지고 유튜브 레전드 뽑게. 그 대신 이거 뭐야, 허벅지 같은 데 찔러주세요. 찔러도 사는 곳. 유튜브 레전드 각 뽑고 좀 유튜브 좀 구독자 수는 늘려야겠다. 안 죽게 허벅지 같은 데만 찔러주세요. 허벅지 맞으면 죽는다고? 아, 진짜? 영화 같은 데서 살던데 영화라서 그런가?
그럼 어디? 내일 우승하면 너 만나러 가면 팬밥 사주냐고요? 보통 그러는데 내일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못 사드려요. 형 연애할 때 바람 피는 스타일이냐고? 연애하면 바람 안 피지. 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집중해요. 잘해주려고 하고. 난 그런 스타일이지. 아, 그래서 자였지. 이런 소리 좀 하지 마. 아, 좀 졸리려고 하네. 35분에 방종할게요. 형님들. 35분에 방종할게요. 40분 가자고, 깔끔하게. 40분 갈 이유라도 있다면 40분 가지. 며칠 일어나냐고요? 내일 눈 뜨면 손좀 풀다가 가야죠. 내일 눈 뜨면 일어나서 레더로 손 풀다가 빌드 한번 점검하고 가야죠. 빌드 야무진 거 준비해놨기 때문에 내일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알파고를 꺾을 빌드. 오메 스크류 펀치 준비해놨습니다. 상대가 알파고인데 제가 뭐 설렁설렁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오메 스크류 펀치 갑니다, 내일. 되는 일 존나 없네. 노트북 켰더니 만재 방송했다? 아니, 온유야, 너 컴퓨터 뭐, 486이냐? 아까 킨다고 했는데, 씨땡 10분 지났는데, 이제 켜졌어? 아, 나, 이 일처리 빨리빨리 달려면 좀 업그레이드 좀 시켜, 임마. 앞으로, 일처리 계속 해야 될거 아니야.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써야 되냐, 내가? 너한테 전적으로 맡겼으면 너가 하나 슥, 딱, 처리하고 말해야 될거 아니야, 임마? 어? 뭐 말하는 거 존나 열받는다고? 방종했길래 인스타로 쪽지 보내고 아프리카 쪽지 보내고 오는 길이다? 아, 그래. 그렇게 결과를 말해줘야지. 인마, 너가 오해하게끔 말을 했잖아. 니어야.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서로서로 얼굴 붉힐 일 없었잖아. 앞으로 그렇게 결과 먼저 보고해라. 알겠냐? 니어야. 앞으로 결과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유 붙이도록. 알겠냐? 결과 먼저 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유 붙여라. 너도 그럼 결과를 보여달라고. 아니, 나는 한다니까. 만재님, 내가 마이크 사줄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 너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뭐 마이크 안 사주겠냐. 걱정하지 마. 맨날 연습 대충 하고 경기 가서 지는 너도 결과가 없잖아? 아하이! 이 친구가 진짜, 막말로 나처럼 대회 준비 열심히 하는 빚이니까 며칠이나 되냐? 대회 전날 맨날 방송 빨리 끄고, 빌드 확실히 준비해가지고, 이기든 지든 최선을 다하는데, 어? 막말로 나처럼 대회 준비 열심히 하는 빚이니까 며칠이나 되냐고, 임마.
결과야 뭐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거고 노력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인터뷰 때왜 이렇게 자신 없었냐? 뭔 자신 없어요? 김승현 팀 파이팅 하는 거못 보셨어요? 아니 그럼 나 앞으로 눕방 안 한다 그럼? 온니호야 너 때문에 그럼 나 앞으로 눕방 안 한다? 형님도 온니호가 앞으로 눕방 하지 말래요. 저 눕방 안 할게요 이제. 온니호가 저 눕방 하지 말아요. 저는 진짜. 바로 장치해 버리기. 소포 온니오 장안동 출발. 아 온니오 근데 야 장난인 거 알지? 너 진짜 열받아서 막 푸죽푸죽 하려고 오면 안 된다. 어? 온니오야, 진짜로 나다 장난인 거 알지? 너 진짜로 나중에 나 푸슉푸슉 하러 오면 안 된다, 진짜. 아니 눕방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왜 했냐면 제가 연습은 다 끝났는데 바로 누워도 잠이 안 와서 딱 졸릴 때까지만 하고 자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딱 누워서 어차피 누워도 잠안 오면 웹툰보다 잠들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 그냥 방송으로 방송하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야죠, 사람이. 맞잖아요. 어차피 잠안 와서 여기서 웹툰보다 잠드느니 방송하다 잠드는 게 맞잖아요. 웹툰 요즘에 많이 보는데, 요즘엔 시네탑이란 거 보고 있어, 시네탑. 시네탑의 25번째 밤에 빙이 되고 있어, 약간. 아, 우리 덕선이 어서와라. 한번더 해요. 그것도 당연히 보지. 한번더 해요. 그림체가 좋더라고. 금요일날 네이버 웹툰. 몸에 좋은 남자나 보라고. 입맛 다 봤지. 아, 헬퍼 좋아해. 헬퍼 2. 헬퍼 2 재밌더라고요. 짱가 멋있어. 역시는 역시지. 맞아. 야, 유료웹터는 돈 내고 유료로 봐야지, 임마. 그래야 그분들이 더 열심히 퀄리티 좋은 만화를 자꾸 그려주시는 거지. 유료웹툰인데 공짜로 보면 되냐? 유료는 유료로 봐야지. 아니, 여러분들 진짜 유료는 유료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톡 저 새끼 뭐지? 어그로 존나 재미없게 끄네? 약간 좀 재수없는 스타일인데. 카카오톡 그냥 강타할까? 블랙 넣을까, 형들? 카카오톡 재미없지, 쟤? 나만 그렇게 느끼나?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아까부터 채팅 치는 거 계속 보고 있는데 피식조차 안 된다. 근데 나한테 자꾸 시비 거는 건 느껴지고 이런 거는 내가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쳐내는 게 맞잖아요. 맞죠? 아
아닌가? 한 번 더 참아볼까? 내가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참아볼까? 내 판단력이 지금 흐려진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참아볼까? 아이고, 안 되겠다. 들어가라, 너는. 스타키마, 재미없는 애는 참는다고 재밌어지는 게 아니다. 온니오 약간 신났네. 사람들이 자기 인정해주니까, 어? 온니오 지금 사람들이 자기 인정해주니까 약간 신났네. 어깨에 힘 좀 들어갔네. 얼마나 더 털어버리려고, 얼마나 더 트랙이 돼버리려고. 어? 얼마나 틀려고 그래. 형님들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 그리고 저는 내일 이제 대회 있으니까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이쯤에서 슬슬 떠나보겠습니다. 형, 5시 20분에 나가야 되는데 안 자고 나가는 게 맞겠지? 몇 시지? 3시 30분 안 자야지. 지금 자면 못 나가지. 지금 자면 못 나가지. 40분에 방송하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자러 갈게요, 여러분들. 내일 뵐게요, 형님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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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방송 열심히 할 수 있게, 아, 내일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방송 딜레이 5, 4, 3, 2, 1. 허잇!